나 때는! 그래서 우리는 저기를 나눠야 돼, 계급을. 하지 마, 이 개새끼야! 이거 다 거짓말인 거지? 이렇게 질러놓고 살짝 쫄렸지. 팀장님은 바로 노윤아! 너는 좋댔어. 아니 제가 왜 4등이에요? 아 진짜 조졌네 이거. 아 졸라 빡세다 이거. 아 제일 좋은 이 점심시간이야 지금. 너네들 샐러드 좋아하지? 내가 잘 알아. MZ세대 내가 이거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는데 너희 나이 때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샐러드라고. 아 맞아요. 이 맛있는 풀떼기를 먹으면서 우리도 옛날 500년, 5000년 전 사람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튼튼해지자고. 어? 이것도 단백질 충분해. 좋다. 잘 먹겠습니다. 와. 먹겠습니다. 우와. 이야. 아 진짜. 오. 맛있겠다. 그래, 내가 너네 좋아할 줄 알았어. 이 센스 있는 사장이. 다들 안 죽나? 현승이 좋지. 네. 이 초록색이 많아가지고 말이야. 네. 얼마나 좋아. 자연 친화적이고.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예. 네. 아 저, 네, 저. 아 호미 뭐. 이 주먹에 있는 건 뭐야? 요즘 애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, 그치? 제가 살았던 동네 바다 이름. 늙어서 후회되지 않겠어, 자꾸 이렇게 하면은. 아, 우리 할아버지 조폭이었어요? 이렇게 되면 어떡하려 그래. 다음이야, 괜찮아? 너 물, 야. 괜찮습니다. 너 막내면 네가 물을 챙겨야지 누가 널 챙기니? 물 가져갔어. 아, 됐어, 물 안 먹어도 돼, 앉아, 앉아. 괜찮아, 나 하는 얘기 했잖아. 한 명 나가지, 두 명 나가? 그, 이 손은 뭐 요즘 뭐 좋아해, 너? 저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. 대표님 MBTI가 뭐예요? 내가 진짜 밥 먹다가 이런 얘기해서 사람들 체하게 할 생각 없는데 MBTI가 얼마나 웃긴 건 줄 알아? 짧게 얘기할게. 1942년쯤에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잖아? 미국에도 유럽 갔잖아? 남자들이 다.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자분들이 집에서 일을 안 하고 이제 밖에서 일을 하게 된 그 계기가 된 거야. 그래서 모녀 심리학자가 있었어. 그래서 걔네들이 MBTI를 만들어가지고 24개의 성격으로 우리를 비약시켜 놓은 거야. 대표님 MBTI 뭔가요? 아, 말 끊는 거 그래 할 수 있어. 질문 뭐라고 다시 말해봐. 대표님 MBTI가 뭔가요? 네 MBTI가 뭐냐고 ENTJ 나왔었는데 사실이랑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 ENTJ. 좋아. 아니 사실은 아니야 사실은 아니야. 뭐 나도 뭐 지도자 형이긴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고 자신감도 넘치지만 그건 또 사실이 아니고 그치 현승아? 네. 나는 그거 어필하려고 한 적 없어. 사람들이 그렇대. 만날 때마다 너 ENTJ 이래가지고 나는 와 어떻게 알았어? 너네 눈치 존나 빠르다. 내 ENTJ인 거 어떻게 알았어? 아 근데 관심 없어. 존나 유치해. 무슨 그저 중학생들 하는 거 나 어릴 때 연애했던 거 뭐가 달라 그때는. 내가 유튜브에서 한 게 영상을 봤는데 인싸와 아싸의 차이라는 영상이었어요. 인싸들은 너 MBTI 뭐야? 하면 나도 ENTP인데 너 ENTP야? 와 대박 이러는데 아싸들은 MBTI는 세계 2차 대전부터 뭐라 정말 비과학적인 얘기야. 정말 똑같이 행동하셔가지고 아휴 힘듭니다. 힘들어. 네. 왜 많이 먹어. 네. 고기가 하나도 없네. 네가 동물을 사랑한다는 뜻이야. 나는 네. 이 고기가 참 맛있더라. 진짜 찐? 찐이야? 물 좀 마셔보세요. 저는 아미나. 네. 우리는 선인장이야? 우리는 물 안 먹어? 선인장은 왜 물 안 먹어도 돼요? 야 내 말에 포인트. 아 형수아 저 이해를 시켜봐. 왜 너는 이해를 했고 여기가 안 해 인턴을. 야 힘들어. 나보다 말. 아 너 입된 거 나한테 주는 거야? 아 이게 요즘 MZ세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방법인가? 아 그래 가깝게 지내자 담이나. 너무 좋다. 와 우리 진짜 가족 같다. 아이고 조카 같네. 넌 ENTJ 어떻게 돼 호미야? ENTJ가 어떻게 되냐고요? 아 미안 저 MBTI. 거 봐 내가 이렇게 관심이 없다니까. 저는 ESTP예요. ESTP. 네. 난 ESPA. 왠지 알아? 난 에스파 좋아해. 이래서 네가 팀장이고 이래서 너가 인턴인 거야. 근데 너 말이야 너도 보면은 저 쇼미더머니에서 잘하긴 했는데 맨
맨날 그렇게 흰색 티만 입고 나와. 무슨 만화 캐릭터야 심수승이야? 옷을 안 가려 이거? 그냥 계속 똑같은 걸로 영원히 살 거야? 사람은 변해, 물은 흐르고 강산도 변해. 아, 내가 이거 가사 같네. 야, 이거 녹음했어? 왜 핸드폰 안 켜놨어? 녹음했어야지. 내가 지금 후빈의 앨범 내려고 하는데 왜 체하려 그래? 그래서 야, 거봐, 물을 또 안 갖고 우리 사이좋게 다민이가 이렇게 하는 거지? 난 이해할 수 없지만 새로운 문화다. 어, 그래. 와, 가까워진다. 가까워진 소리가 들린다. 야, 이건 진짜 죽이는구만 이거 그냥 아주. 그래서 뭐 어 유나도 보면은 신발도 깨끗하게 신는데 약간 더러워야 돼. 사람이 너무 완벽해 보이지? 비호감이야. 너 남자친구 있어 그나저나? 어 노잼 그럴 줄 알았어. 재미가 없어 사람이. 너도 그래서 문제인 거야. 신발 더럽히고 뭐 연애하는 척이라도 해. 왠 줄 알아?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게 뭐냐? 사람들 머리에 물음표를 넣어야 돼. 너처럼. 너처럼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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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앞으로 여기에 얘, 야 호미야 너 타투한 사람 얘한테 소개시켜. 여기다 물음표 하나 놨네. 알지? 되게 괜찮겠다. 그렇지? 아 잘하시는데요? 어디 있는데요? 퀘스천 걸 알았지? 레전다. 아 근데 내가 지금 눈치 없게 너무 일 얘기만 한다. 밥 먹는데 일 얘기해서 미안해. 밥 먹는데 일 얘기 아 편하게 뭐 천천히 맛있다. 너무 좋다. 이거 맛있게 어? 네, 잠깐만. 야 우리 단체 이렇게 됐는데 우리 이제 일 얘기해야지. 우리 작업해야지. 빨리 녹음하러. 야 다 먹었지? 야, 싸워 괜찮아. 가자 맨 위로 AP 가자고. 예! 난 위대한 머신을 리더! 한두 달 안에 퇴사하지 않을까. 누구 한 명 패고. 진짜 체할 것 같았어요. 밥이 안 넘어갔어요. 이 알아서 막아낼 거 아니야. 어? 저는 뭐 어차피 안 들어가지고 밥 먹느라고. 아 물 좀. 아 인턴이 인턴 위에 누구야? 너야? 신상 너야? 네. 아 왜 지금도 처먹기만 하고 좀 여기서 커버를 해야지. 이렇게 위로 물이 맑아지는 거 아니야. 그래서 어? 또 말해. 알았어? 새끼 터치 멋있게 막아가지고 저거. 응? 병신 새끼. 일단 알아 이제 못 먹었으니까. 이제 아래 것도 좀 치워. 아 이제 투표를 해야죠. 근데 솔직히 우리는 팀장이고 사장인데 나 인턴 때는 내가 아 근데 인턴이 좀 꾸역꾸역 먹고 있네 그냥. 말 이렇게 위에 사오는데 꾸역꾸역 잘만 먹고 있네. 바다 진짜 답답해. 눈치도 없고. 아 이제 필요 가십시오. 커피를 한잔 합시다. 커피를 한잔. 네. 창도 닦고 나와. 네. 응? 집에 밥 또 먹어야 돼. 아직도 배고파 진짜로. 아이 좋아 얘들아 뭐였어 우리가? 예. 어, 내가 아까 저기 단체곡 만들자 했지? 그래서 이제 비트를 들려줄 거야. 예. 우리는 최고니까 이제 올라갈 거니까 이제 첫 번째 거 들려주고 두 번째 것도 들려줄 거야. 마음에 들지? 그럼 너희들이 좋아하는 샘플들을 이따 내가 또 사줄 거야. 예스! 예스! 첫 번째 비트 가자. 나 핸드폰으로 켜야 되지 맞지? 여기서 오케이 좋아.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지? 이제 네. 두 번째 비트 한번 가볼까? 아 좋아. 이제 아이디언 대충 알겠지. 두 곡이 되게 많이 다르잖아. 네. 어 우리야 어떻게 생각해? 뭐가 더 마음에 들어 다들? 저는 2번 비트가 좋은 것 같습니다. 2번. 네. 아이 이유가 왜? 저는 2번이도 좋습니다. 아니요. 왜냐하면 왜냐하면 조금 더 귀에 꽂히는 것 같고요. 다양한 세대들이 어울려 있는 저희 회사와 맞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다양하지 않은 세대들. 그런가요? 나하고 18살 차이밖에 안 나. 아, 그거밖에 안 나죠. 네. 혹시. 네. 심장에서 내려가게 할 거예요. 아,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당신은 왜 더 좋아? 전 1번 비트가 좋았습니다. 1번 비트가? 평소에 안 하던 부드러운 스타일이어서 도전해보고 싶어요. 그래, 좋아. 현승은? 저도 1번이에요. 1번? 네. Alright, 이소는? 저 2번이요. 어, 근데? 제가 만들었어요. 아,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.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너 그러면 안 돼. 칠성은? 하나 골라.
1번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1번이 더 많은 거지. 1번. 그래. 잠깐 나 전화 온다. 오 쉣. 위위! 오, 오, 잘 지냈어? 어, 한국말이 갈 숨는다, 위위. A7 잘 지내? 얘들아, 나 잠깐 전화 좀 하고 올게. 알았지? 미안하다. 와, 여보세요? 리리, 와. 미안하다. 대박.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, 그런 느낌이에요. 아까. 그, 비고. 그런 느낌이어서. 아무렇지도 않아요. 대표가 없을 땐 내가 대표라고 볼 수 있지? 내가 저기 앉아있어. 그럼 진두 지휘 해볼게. 그래. 개판이네. 자, 그래. 우리 7-3-5는 왜 1번이지? 뭐 저는 상관없긴 해요. 그러면 2번을 해. 2번을 하자. 아, 전부 상관없어요. 그냥 시키는 거 하죠, 저는. 왜요? 2번, 2번에도 맞네요? 2번 할게요, 그럼 2번으로 합시다. 네. 2번은 뭐 죽어 낫는다 이런 게 있나? 아니야. 그래. 아까 내가 말했는데 묵살시켜 놓고선. 아, 너. 노잉스네, 노잉스. 노잉스네. 내가 노지훈이다, 이거야. 존나 센, 너 오케이? 어허, 그래, 잘 지내, 리리. 나중에 조카 한번 보러 놀러 갈게. 응. 그래, 그래. 앨범 준비 잘하고. 한국말 참 잘해. 에이. 그래서 뭐야, 1번 골랐어, 2번 골랐어, 어떻게 됐어? 저 2번을 결정 났습니다. 아, 그런 거 필요 없어. 왠지 알아? 내가 세 번째 비트를 준비했거든, 너희를 위해서. 센스쟁이 이사장님. 와우! 아, 그렇지! 와우. 1초만 더 늦었으면. 와우! 한 번. 아, 제가 진짜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해서 팀원을 이끌어서 2번 비트를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권력으로 찍어 누르셔가지고 네, 뭐 어쩔 수 없죠? 뭐 원래 그러신 분인가요? 왜 물어본 건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3번을 지금 우리가 들을 거야. 한번 들어줄게. 네. 대충 느낌 오지? 와, 이게 잘 낫지? 역시 사장님. 와. 그래. 좋아, 좋아. 이 탑라인도 잘 나올 것 같고, 이게 또 봄이지 않습니까? 역시 우리 팀장님. 야, 봄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아, 그래. 아, 세 번째요? 일단 그때는 화가 너무 나가지고 잘 안 들렸어요, 비트가. 아무튼 간에 우리 다음 모일 때까지 저희 PPT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다 하고 나는 저기 마사지 받으러 가야 되니까 가게 해산해. 수고했어. 네, 수고했습니다. 최고의 회사야. 수고했습니다. 아, 간다, 간다. 씨발, 3번 비트 썼어? 아이씨. PPT를 만들라고? 너 PPT 만들 줄 알아? 모르죠. 말버릇이 왜 그래? 너 사원이야. 난 차장이야. 모르죠. 아니, 이 차장은 뭐 PPT 중 하나? 난 못해. 왜 반말하지? 왜 반말하나? 미안하다. 그래, 알겠다. 봐주겠다. 일단 내일까지 좀 일단 한 명씩 만들어 보는 거 합시다. PPT, 너. 그래, 그럼 이제 퇴근하는 건가? 이게 반말이지? 미안하고. 대표님, 노 팀장입니다. 준비 잘하고 있죠? 아우, 당연하죠. 저희 지금 모두 열일 하고 있습니다, 대표님. 네, 화이팅. 네, 일 보십시오. 그거 하고 있나? PPT? 야,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. 이제 만들기 시작해야죠. 네. 근데 이런 거 시작 못해. 그림 어떻게 봤어? 야, 혹시 자네? 미대 나왔나? 며칠 이놈의 사진을 검색해? 난 아주 기대감이 진짜 높아. 기대하셔서 좋습니다. 네. 얼마나 업무가 고됩니까? 한강 안 좋을 것 같은데요? 걔 누가 고용했어? 근데 이런 사실 진정하세요. 네. 와, 이거 고르기 어려워. 진정 매우 메인 더